당시에 직업은 네. 어떤 일을 하셨어요? 지금은 저 지금 말하자면 저 초등학교 교과서 만드는데 예. 국정 교과서 인쇄 공장 거기 기술자로 계셨고 예. 예. 그다음에 이제 그 성북구에서는 대한청년단 감찰부 차장으로 계셨어요. 그래서 납치되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집으로 와서 데려간 거죠. 찾아온 거네요. 그러면? 네, 찾아와서 데려간 거예요. 찾아와서 오후 2시경 그렇게 이제 거기서 이제 갑시다 하고 이제 데려간 거예요. 데려가니까 뭐 빨갱이들이니까 그냥 뭐 그 데려가는 누가 가는 그 데려간지는 모르죠. 지금 지금 말하자면 성북 경찰서예요. 네. 거기 이제 거기서 조사를 하다가 하고 어머니가 이제 쫓아가서 거기서 이제 미아리 고기를 전체가 이제 끌려갈 때 그때 이제 확인을 하신 거죠. 그러니까 미아리까지 저기 어머니가 그 확인하시고 그 다음은 모르는 거죠.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생각하기에는 아버지가 성격이 뭔 일이냐 컬컬하신 분이라 운동하고 이제 그러신 분이라 돌아가신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. 지금 돌아가셨다고 생각하지 안 돌아가셨으면 여지까지 연락을 안 하실 분이 아니에요. 저희 아버님은 우리 아버님이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죄가 없다 나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제 자꾸 피어라 그랬는데 피어질 않으세요. 나 가족 두고 못 간다 그래서 이제 납북되신 거예요. 아버님이 대단하시죠. 저기 가족 생각하는 건 가족 그거 껴안고 있으려다가 잡혀가신 거예요. 피신을 했어야 되는데 가족 때문에 피신을 못하신 거예요. 이게 대한청년단은 그 철저한 반공 아니에요. 보니까 방송 보니까 감찰부 차장을 했으니 안 데려가요. 그런데 성북동에서는 그래도 아버님이 최고 알아주는 이런 스타거든요. 그러니까 성북동 호랭이 뭐 이제 그런 별명을 가지신 분이라 아주 운동 많이 하시고 그냥 힘도 좋고 그냥 뭐 부하들이 이렇게 따라 댕길 저 비서문양 따라 댕길 정도니까 아버님이 굉장하셨죠. 그 성북동 그쪽에서는 그러니까 납북이 되신 거죠. 돌아가신 건지 확실하게 어디서 돌아가신지 소식이라 들었으면 호족장님 그냥 이제 그냥 뒀어요. 제가 그대로 살려놨어요. 이제 아버님이 호주고 그러게 호족을 죽이질 않았어요. 제가 그 아버님이 돌아가신 걸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지금 모르기 때문에 아버님 호적은 그대로 있어요 지금. 그 생사 확인이 제일 문제죠 지금.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는데 그 생사 확인만 그걸 해주면 그게 제일 손이죠. 돌아가신 거로 생각을 해요. 우리 아버님이 그냥 있을 뿐이 아니에요. 그러면은 아버님에 대한 그리움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. 그거 말은 못하죠. 네. 언제 많이 보고 싶으셨는지. 그거는 그 말도 못해요. 평생을 가슴에 아프고 아버지 정말 보고 싶습니다. 한 번만 봤으면 좋겠어요.